진행하는 기자 간담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장님 인사말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아젠다 부분은 들어오시면서도 보셨고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 시스코 코리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경원 대표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APJ 저희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계시는 어빙탄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저희 이제 국내 실제 솔루션 IoT, IoE와 같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내 솔루션 파트너로 저희하고 끈끈이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또 저희 글로벌 파트너 분하고 같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인트로덕션을 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oT가 무엇이고 IoE가 무엇이고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나 정부 관계자들이나 학계나 이런 쪽에서 많은 호응과 문의를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2014년은 저희가 한국의 사물 인터넷 내지 만물 인터넷을 핵심 과제로 떠올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보고, 그와 같은 일에 저희 시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중국이나 인도나 여러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물인터넷 관련된 스마트시티 관련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2015년부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물인터넷, 마물인터넷을 현장에, 산업 현장에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고요. 오늘 저희 발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희 시스코가 하고 있는 솔루션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까지 제가 모셔가지고 솔루션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 개발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어떤 테크놀로지 저희는 공급하는 입장이거든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도로서 지정되어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그다음에 이제 SVN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국내 솔루션을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한국에 이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IOE 그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라고 하는 것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대략이라는 것도 부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뭐 그런 펀드가 있다고 해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175개의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도 있고 작은 규모의 투자도 있는데 그것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꼭 그런 어떤 펀드가 있어서 그거 일환으로 했으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스코가 글로벌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다 에퀴즈도 하고 인벤스도 하고 다시 협력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에퀴즈션이나 뭐 인벤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하고 있습니다.